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산의 신비로운 버섯. 자, 보세요. 이처럼 설산에서도 그 생명을 이어가는 아주 신비로운 버섯이라 할 수 있는 팽이버섯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서 지금 잔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에 나왔는데요. 아주 다들 아시죠? 겨울산의 그 춥지만 상큼하고 깨끗한 공기의 그 느낌. 손발은 좀 시리지만 이 공기가 어이쿠 너무나 좋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좀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자, 팽이버섯 친구를 찾아가면서 다시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가다가 발견한 건데요. 자, 모기버섯입니다. 야, 이 친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늦가을에 발생했다가 아마 겨울이 추우면서 건조가 되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시즌에는 잘 안 보이는 건데, 자, 저 위쪽에도 보이네요. 자, 이쪽에 보이시죠? 그죠?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요. 그리고 저 위쪽에도 저렇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야. 자, 이건 자연 건조된 상태라서 그대로 물에 불려서 사용해도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건조되어 있네요. 자, 모기 버섯이었습니다. 요 아래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보니까 균사가 퍼져 있어서 발생되었을 것도 같은데 안 보입니다.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친구들 보이시죠? 그죠? 유균입니다. 자, 팽이버섯의 유균입니다. 아이고, 이 추위 속에서 저렇게 생명력을 강인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초점이 잘 안 맞네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엄청 귀엽죠? 하하, 이 친구들 진짜 엄청 귀엽습니다. 자, 이쪽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팽이 버섯들은 이렇게 겨울에 얼기와 녹기를 반복하면서 차차 성장을 합니다. 저온성 버섯이라서 주로 겨울 초봄까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말고 또 이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데가, 아이고. 오! 자, 여기 보세요. 자, 조금 전에 그 본 친구보다 조금 더 크죠, 그죠? 자, 보세요.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러고요. 저쪽에 있는지. 아이고. 이야. 자. 이쪽에는 안 보이네요. 저기도 안 보이고. 잠깐만,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미끄러워서. 이야. 아이고. 자. 조그마한 들이 군데군데 보이긴 하는데요. 주로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친구들이라서. 일단 여기는 잘 안 보이고. 잠깐만요. 저 뿌리 쪽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오!
야, 저기 한번 보세요. 야, 저기, 다발로 무리지어 피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와, 이 친구들 보세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오, 약간 마르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아마, 비가 적었거나 눈이 적어서, 약간 마르긴 했지만, 이 친구들은 워낙 생명이 강해서, 비가 오면, 다시 수분을 흡수하고, 또 성장을 합니다. 이야, 참, 이 추위 속에서 정말 신비한 버섯 아닙니까? 정말 그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저 아래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팽이버섯 친구들을 만나네요.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첫 만나는 팽이버섯이네요. 자, 조금 전에 본 친구를 자세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개 채취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건조해서 말라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죽은 게 아니고요. 다시 비가 오면 또는 눈이 와서 습이 많아지게 되면 그 습을 흡수하고 다시 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윗면 보세요. 자, 이게 아랫면이고요.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보는 그런 팽이, 하얀색 팽이죠, 그죠? 그런 팽이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그 팽이버섯은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서 그렇게 키운 버섯이고요. 자, 이 버섯이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팽이버섯입니다. 자, 이런 좋은성 버섯들은 아주 그 식용으로의 가치도 높지만 그 약성 또한 아주 높습니다. 이런 추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개체가 스스로 보호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여러 유효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조금 이렇게 탱글한 그런 팽이버섯을 만났으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친구들도 이런 설산 속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아주 다행입니다. 자, 이런 팽이버섯에는 여러 유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에 따른 효능 효과도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즘 이 시기에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면역력과 항바이러스에 대한 것입니다. 팽이버섯은 다당류인 키틴을 버섯 중에서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키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세포의 산화 질소를 만들어 몸속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베타글루칸과 프로필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탁월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천연 아미노산인 에르고키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팽이버섯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세포의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대사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생리 활성 물질인 헤리세놀은 이 성분도 들어 있는데요. 자,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뇌신경을 태아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3인 니아신과 구아닐산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서 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B1과 아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스트레스 억제와 피로 회복에 좋고, 또한 비타민 C와 미네랄도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 탄력을 높여줘서 노화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런 효능인데요.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 가장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칭이 대장 청소부라고 할 만큼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오성분에 따른 좀 효과를 보았을 때 정말 이 팽이 버섯이야말로 겨울산에 신비로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가다가 조금 전에 또 팽이 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나무 중간에 아주 다소곳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아, 역시 이 친구도 조금 이렇게 마르긴 했네요. 이야, 근데 정말 이쁩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서도. 이야, 정말 이쁘죠, 그죠? 이야, 참.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예쁘게 다발로 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자라난 그런 팽이 버섯입니다. 이야, 보세요. 아래서 한번 볼까요? 이야, 보세요. 아이고, 어휴, 정말 예쁩니다. 아, 참, 보세요. 이 설산을 배경으로 한 이 팽이 버섯의 모습이, 아이고, 정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조금 전에 만난 친구를 한번 채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많이 말라 있는데요.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손에 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손이 이렇게 잘 보이네요. 자,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정말 예쁘죠. 말로서 형용하기가 힘드네요. 이런 산 속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눈이 내린 아직 잔슬이 남아있는 이 설산에서 자, 팽이 친구를 찾으러 다녀봤습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한껏 놀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자원 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